일교차가 너무 큰 요즘 환절기. 노인들에게 더 위험한 이유와 대처법을 알아보자. 요즘은 봄과 가을이 점점 짧아지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온도 변화가 너무 커서 우리 건강을 해치는 주된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일교차가 10도 이상을 웃도는 환절기는 노인들에게 더욱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체는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낮아지고 세균에 대한 항체 생성 기능이 약해져서 단순한 감기도 금방 폐렴으로 발전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환절기 노인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지요.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균형 잡힌 식사와 꾸준한 운동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기력이 없는 노인들이 따로 바깥에 나가 운동을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무리하게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쉽게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에는 홍삼정이나 농축액과 같은 건강식품을 섭취해 도움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홍삼은 이미 가네코 심장병원 가네코 박사팀의 임상시험을 통해 면역력 증진 효능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연구팀은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두 달간 홍삼을 복용하게 하고 다른 한 그룹은 가짜 약을 먹여 독감에 대한 저항력을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홍삼 복용 그룹의 독감 비율은 28.6%에 불과했지만 위약 복용 그룹의 독감 비율은 무려 73.3%에 달해 홍삼이 가진 면역력 증진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 동향 과장은 폐렴이나 심장 질환 등은 노인성 질환에 해당하는데 고령 인구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 이런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늘고 있다며 특히 고령자는 한파나 환절기 등 날씨에 취약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환절기에 약해진 면역력은 노인 계층의 노인성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환절기에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부터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드리고 싶다면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홍삼정이나 액기스 등의 건강식품을 챙겨드리는 지혜로운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홍삼 제품을 고를 때는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 RG3의 합대비 가격대를 비교해 합리적인 가격대의 제품을 고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홍삼 브랜드별로 제품의 가격이 차이를 보이는데 무조건 싸다거나 비싸다고 좋은 제품이 아닌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 종류가 너무 많아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하는지 일반 소비자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홍삼 제품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포닌 함량. 많은 제조사가 사포닌의 함량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게 표기하는 얄팍한 상술을 부리고 있지만 잠시만 살펴보면 사포닌이 얼마나 함유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획득한 제품인지 단순히 홍삼향만 들어간 음료인지 모두 체크한 다음 꼼꼼하게 살펴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낮은 품질에 비하여 과도한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제품도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